아, 이제 수동태 이제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시 이끄는 문장의 수동태 이렇게 있잖아. 자, 보세요. 문장에서 대시 이끄는 문장이 목적어인 경우, 다시 말하면 대시라는 접속사가 문장을 하나를 다 이끌어. 그런데 그 전체가 다 뭐가 된다는 거야? 목적어가 됐을 때 가주어 is을 이용하거나 대시 이끄는 문장의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지금 니네가 이제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 말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 그렇지만 문장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읽으면 이해가 가. 보세요. 주절과 대절의 시제가 같은 경우, 주절보다 대절의 시제가 이전인 경우. 자, 보세요. People say, 사람들은 말한다. People이 뭐야? 굵게 하고 만들어야겠어. 자, people, 주어. say, 말한다.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people say 말합니다. That he is the best player. 그는 최고의 선수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전체가 앞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너무 너무 길어. 주어로 만약에 가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뭘 쓴다는 거야? is 쓴다는 거지. 맞죠? 그다음에 say의 뭐야? 수동태 만드니까 it is said 만들어진다는 거지. is를 대신 쓰고 나서 그다음에 원래 있던 목적어를 그대로 이어줘. That he is the best player. By people은 생략 가능하니까 안쓴 거지.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런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가시 아니라, 그지? 요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온다는 거지. 자, it is said that he is the best player. 요거는요, 이 앞에 있는 요것이 가짜 주어 is로 썼기 때문에, 진짜 주어를 여기다 써줬죠? 그 다음에 by people. 요거까지 이해가지? 그런데 요거를요, 다시 어떻게 했나요? It is sad. 그 다음에 that절이 없어지는 거야. that 없어지고 he 없어진다는 거지. 주어가 같을 때는 없어버려. 그 다음에 to 부정으로 바뀐다는 거지. to be the best player.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 요걸 바꿀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 he is sad. 그는 말하여진다. 뭐라고?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이야, 이게? 그는 최고의 선수라고 불려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아주 중요해, 이거. 마지막이지만 아주 중요한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시제가 같잖아요. 시제가 같고, 같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It is that 수동태 다음에 대절의 주어를 문장 전체의 주어라 해서 is 과거분사 완료부정사 이렇게 한다. 이거 읽어봤자 너희들 이해가 안 가. 문장으로 봐야지 이해가 가지. 그죠? 문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 말이. 문장을 먼저 보고 이해가 가면 돼. 자, they, 그들은 말한다, 뭐, believe. 이것도 좀 크게 할까? 요거 괜찮네. 했을 때. 자, s, they, believe, 동사.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뭐야? 목적어. 목적 앞으로 가야겠지. 너무 길어. is로 바꾸겠지. It is believed that. 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써줘. He invented the machine. 썼지? 그 다음에 by them. 생략 가능하니까 일반적인 거니까 안 쓴단 말이지. 요거까지는 이제 똑같잖아요.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다 쓴 거하고, 자, 여기에다 쓴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여기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여기 현재 시제, 과거 시제지만, 바꾸는 건 그냥 똑같잖아. 그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겠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죠? 바로, 여기, 마지막. 마지막 파트가 달라지겠지? 마지막 파트. 그럼 어떻게? 원래는 he is believed. he is believed.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to 원래는 썼을 때 that 없어지고 he 없어지고 하면은 어떻게 썼어? 그죠? to 만약에 invent to invent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to have invented로 바꿔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되는 거냐면 have 과거분사 완료부정사. 아 여기 다 지워버려야겠다. 요 부분을 지워야지. 여기를 지우고 요거를 다시 읽어보자. 이제 자, it is that 수동태 또는 대절의 주어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하여 it is said, it is believed that 했죠? 그 뒤에가 중요해. to have pp로 만들어야 돼. to have pp. 아까 전에는 to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졌잖아. 그죠? 지워버려 이거다. 그러니까 자, 위에서 여기서 요것만 비교해보자고. 뭐만 바뀐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it is said that.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였어 해서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줬지만 it is believed that 쓰고 완료 부정사 다시 말하면 to have pp to have invented 여기 뭐야? to be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비동사니까 to be인 거야. 여기서요? 요거는 잘 이해가 안 가려나? 애들이? 요거를 한번 여기 가 문제를 풀어보면 지가 해봐야지 뭐뭐안 해보면 알겠어요? 한번 만들어봐 다시 한번 이두 문장을 가리고 알겠어요? 만약에 이두 문장을 가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두 문장을 가려 그지? 여기도 두 문장을 가려 네가 만들어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가요 요렇게도 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어딨냐 자 요렇게도 만들어 보고요 거꾸로도 만들어 보는 거야 수동태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만 만드는 방법만 가리지 말고 다시 거꾸로 이두 문장을 가린 다음에 이 문장을 수동태 두 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고 다시 이두 문장을 가린 다음에 거꾸로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간다는 거지 알겠어요? 문제를 풀기 이전에 그렇게 연습이 된 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